뉴스타트 건강식 제2편 강의입니다. 시간에는 섬유질 또는 식이섬유라는 것을 식이섬유. 저희들이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는 섬유질이라고 불렀습니다. 또는 파이버. 섬유라는 미국 말이죠. 제가 의과대학 다닐 그 당시 1960년도 또는 제 졸업하고 나서 70년, 80년도에는 이 식이섬유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아주 눈부신 그 발전을 한 분야가 있는데, 우리 장내 세균에 대하여 전혀 옛날에는 연구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 장 안에 살고 있는 그 균들이 종류가 아주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시절에는 그냥 장 안에 무슨 균이 살고 있냐? 뭐, 대장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대장균 그 자체에도 종류가 많고, 그 대장균 말고 또 여러 가지 균이 있는데, 그 장 내에서 살고 있는 균 중에 여러분이 가장 친근하게 알고 있는 균이 무슨 균이에요? 유산균. 네, 유산균이라는 균이에요. 그래서 유산균 말고 또 여러 균들이 살고 있는데,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 여러 장내 세균들의 그 균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이 깨지면, 어떤 경우에는 비만도 생기고, 예, 그리고 우울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의 발생에 요인이 된다는 것. 이제,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이제 유산균을 많이들 먹습니다. 유산균을 어떤 형태로 먹어요? 요구르트로. 요구르트. 요구르트라는 게 뭐예요? 요구르트 그거 시큼한 게 그거 뭐예요, 그게? 우유를 삭힌 겁니다. 아시겠죠? 그 우유 삭 우유 오래 놔두면 그렇게 이제 돼서 옛날에는 그 아주 아무도 안 먹었어요. 질색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가 젊을 때 뭐 유산균 먹는 한국 사람은 없었어요. 그 요즘 뭐 다 유산균 먹잖아요. 근데 뉴스타트에서는 유산균 여러분한테 안 줍니다. 그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이 식이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하는 일이 뭐냐고 하면, 이 식이섬유는 식물성 음식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충분히 섭취가 될 때는 장 청소가 아주 잘 돼요. 그러니까 식물성 음식, 어떤 종류의 식물성 음식이든지, 그것이 뭐 감자든지 호박이든지 채소든지 어떤 것을 막론하고 모든 식물성 음식 속에는 이 식이섬유가 풍부히 들어 있습니다. 동물성 음식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대장암이라는 암은
암 환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나 이제 미국 가면 대장 환자가 많아요. 이제 그 당시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고기를 먹는다 이거는 아주 뭐 잔칫날 뭐 또는 예 또는 어떤 뭐 경사가 있을 때 무슨 특별한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시절에는 여러분 그 종로 2강가 그 어디에 한일관이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그 한일관이 처음으로 숯불 불고기 예 하. 그래서 그때 무슨 뭐 좋은 일이라서 한일관에서 모여서 식사한다 그러면 막 그러면 그 한일관 가니까 천국 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고기 얻어먹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때니까 아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불고기를 구워 먹는 그 맛은 그냥 워낙 단백질이 그 당시에 부족했죠. 자,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러나 육식에는, 동물성 음식에는 이 식이섬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육식 위주로 하면 식이섬유가 해주는 장 청소가 안 돼요. 그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 이제 이게 모든 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위장인데요. 위장이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고, 그럼 요거는 뭐예요? 뭐 자른 거예요? 식도 자른 겁니다. 식도가 잘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장이 끝나고, 여기서부터는 뭐가 돼요? 십이지장이 됩니다. 그 요게 위예요. 그래서 위장만 봐도 위장 벽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요게 이제 표면입니다. 내부의 표면인데 위장 안쪽의 표면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골이 깊어요, 안 깊어요? 이렇게 깊어요. 그 소장, 십이지장 전부 이렇게 골이 아주 깊습니다. 네. 그래서 섬유질이 없으면 이 골 사이에 여러 그 찌꺼기가 껴요. 끼면 이제 그 이거를 청소를 안 해주면 여기서 찌꺼기가 이제 그 남아가지고 여러 세균들이 번식을 하는 나쁜 세균들의 먹이가 돼 이 찌꺼기들이. 그런데 이제 식이섬유라는 거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식물성 음식에만 있는 물질로서 여러분 수세미 같은 역할을 해. 그래서 쭉 먹어주면 이제 식도에서부터 이제 위장을 거쳐서 이제 식이섬유가 장을 쫙 닦아내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건지를 몰랐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미국 사람들처럼 주로 육식을 위주로 하면 식이섬유 섭취가 너무너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 청소가 잘 안 돼요. 안 돼가지고, 이 골에, 이 장벽에, 이 깊은 골에 남아있는 이 육식 찌꺼레기들이, 이제 그걸 먹기 위하여 이 세균들이 많이 자라요. 그러면 그 세균들이 육식 찌꺼기를 먹고 배설해 놓은 여러 배설물이 아주 냄새가 고약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세균들이 찌꺼기를 먹고 배설해 놓은 배설물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간에서 생산하는 담즙, 담즙, 담즙에 남은 담즙과 그것이 세균들의 나쁜 세균들의 배설물이 이렇게 합해가지고 대장암을 일으키는 그런 발암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대장암, 직장암이 많이 생긴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고, 그 다음에 그런 나쁜 발암 물질들이 이제 완전히 배설이 안 되고 자꾸 정체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육식만 먹으면은 변비가 잘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미에는 이 식이섬유가 없어요. 식이섬유를, 섬유질을 다 깎아서 백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쌀에도 식이섬유를 잘 덮어놨어요. 그래서 백미 먹고 고기 먹고 이렇게 되면 섬유질 섭취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게 자꾸 찌꺼기가 많이 남고 그렇게 되면 나쁜 세균들이 장 안에서 자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쁜 배설물을 만들어내고 세균 나쁜 세균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또 동물성 음식 이라는 것은 지방 성분이 훨씬 더 많아요. 기름기가. 그 기름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담즙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채식을 하고 있으면 간에서 담즙 생산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육식을 많이 하면 이 담즙 생산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 남은 담즙과 그 나쁜 세균들이 배설해놓은 배설물이 이제 합해가지고 아주 독한 발암 물질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대장 직장을 자극을 해서 대장암 직장암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배설물들이 이제 흡수가 돼. 왜? 육식을 하면 변비가 심해지니까. 아시겠죠? 왜 변비가 심해질까? 네,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변비가 생깁니다. 이 식이섬유질은 소화돼서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섞여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가 하는 일이 뭐냐면 대변에 섞여가지고 수분을, 적당한 수분을 함유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변이 어떻게? 예, 네, 딱딱해지지 않도록 해. 네, 식이섬유가 없으면, 즉 동물성 음식만 먹으면 대변의 수분이 다 몸으로 재흡수돼 버려서 대변 자체가 딱딱해져요. 그 대변이 굳으니까 이게 똥이 잘 안 나와가지고 이제 변비가 걸리는데,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시작하면, 자, 현미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과일에도 풍부하죠. 뭐, 감자, 호박, 뭐, 고구마, 뭐, 다 식이섬유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에 식이섬유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식이섬유가 적당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니까, 대변이 딱딱하게 굳지 않고 말랑말랑한 가래떡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만 그래서 대변의 부피가 커요. 이제 육식만 하면 대변이 먹은 것보다 나오는 게 작아요. 그런데 이렇게 채식을 하면 여러분이 똥 넣어놓고 보면 놀랄 정도야.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먹었냐? 그래서 이 채식을 하면서 대변을 보면 먹은 것보다 그 부피가 뭐예요?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식이섬유가 수분을 함유해가지고 함유하면
수분을 함유하면 이렇게 불을 나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자 복숭아, 복숭아를 잘 깎아가지고 통조림을 만들었다. 그러면 본래 복숭아보다 더 불어나요. 그렇죠? 왜? 그 복숭아 안에 있는 식이섬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채식을 하게 되면 대변이 굵은 대변이 아주 하면 쫙 빠져나왔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뉴스타트 똥은 그렇게 냄새가 고약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데 자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하면 식이섬유가 음식 속에 풍부하기 때문에 다 이 골에 끼어 있는 이런 골에 끼어 있는 찌꺼기들을 다 쫙 훑어서 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나쁜 세균이 별로 살고 싶지 않는 장이 돼요. 그렇게 되면 좋은 세균, 나쁜 세균들이 아주 적당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돼. 이제 그게 건강한 장내 세균의 그 비율이에요. 자. 근데 이제 육식을 하면 이제 나쁜 장내 세균들이 많아져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 그리고 이 찌꺼기와 세균이 생산해낸 그 여러 가지 독소와 배설물 독소와 그 담즙 남아 들어가는 담즙이 합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나쁜 발암 물질이 또 변비 때문에 흡수가 돼 가지고 우리 몸을 돌아댕기다가 유방 세포를 자극해서 유방암도 일으킬 수 있고 또 대장암 전립선암 폐암 이런 암도 잘 일으킨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채식을 시작하면서 식이섬유 섭취가 많아지면 그 찌꺼기가 별로 남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쁜 세균들이 찌꺼기 많이 먹고 사는 나쁜 세균들이 살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채식 건강식을 하면, 여러분이 뭐, 구태여, 유산균은 좋은 세균 중에 속합니다. 구태여 유산균들을 여러분이 일부러 먹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장 안에, 아주 환경을 적당하게 식이섬유가 들어가서 적당하게 그 장 청소를 잘 해주기 때문에 나쁜 세균이 과도하게 자라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균형은 자동적으로, 세균들의 균형은 자동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이제 장내 세균으로 말미암는 문제는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 뉴 스타트를 시작한 때부터, 방구가 뿡뿡 나온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 발짝 뛰면 뿡! 뿡! 그래서, 똥 무더기가 커진다. 방구가 잘 나온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갑자기
식이섬유가 들어가니까 이 나쁜 세균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찌꺼기가 남아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나쁜 세균들이 먹을 찌꺼기가 없으니까 이 식물성 음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식이섬유 그 자체를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분해해서 당분을 섭취해서 살아가려고 그 식이섬유를 분해하면서 그때 당분을 섭취하면서 탄산가스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 방구는 이제 탄산가스 방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소리는 상당히 큰데, 근데 냄새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뉴스타트 방구는 나올 때 그냥 끼세요. 그래서 끼면 옆 사람이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시고, 왜 냄새가 안 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육식 방구는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아시겠죠? 아주 고약하면서 소리는 거의 날똥말똥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시대에는 경상도 말로 도둑방구라고 그랬습니다. 방구 소리도 들릴락 말락 하는데 냄새는 그냥 지독하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탄산가스 방구가 아니고 메탄가스 방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육식이 많이 들어가서 가면서 나오는 방구는 이제 그 찌꺼기들하고 다 이렇게 합해서 방구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메탄가스는 탄산가스보다 훨씬 더 독해요. 그래가지고 메탄가스를 다 모아서 불 붙이 불도 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식이섬유의 그 중요한 점은 이게 참 암 예방에도 중요하고 이제 특히 장내 세균의 그 균형도 맞춰주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육식을 하시면 동물성 음식에는 전혀 이 식이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식은 채식을 위주로 하는 식사라야 된다는 것은 뭐 여러분 영양소 균형부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산화 방지제 뭐 그 다음에 식이섬유, 이 모든 이런 그 문제를 살펴볼 때, 정말 이 어떤 사람이다, 암 환자가 아니라 뭐 어떤 사람들이라도 사실은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가끔 가다가 고기 조금 먹고 뭐 생선 조금 먹고 계란 조금 먹고 가끔 가다가 조금씩 해주면서 대부분은 식물성 음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확실히 건강하도록 과학적으로도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위장 벽을 이렇게 잘라낸 건데 자.
위장에는 위장벽을 이루는 세포들이 저기 위장벽, 자외벽. 자, 여기 보면 세포가 세 종류의 세포가 보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둥그스름한 이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뭐요? 파르스름한 이런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하얀 세포가 있어요. 예. 네. 그 이제 위장세포가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을 띤 세포, 를 벽세포라고 부릅니다. 벽세포. 이 벽세포는 뭐를 분비한다? 염산을 분비합니다. 염산. 그래서 이 벽세포들이 생산해내는 염산들은 상당히 독한 염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산도, 가 이제 칠이 중성이죠. pH. pH 칠이 이게 이제 중성이에요. 중성인데 칠 이상이 되면 무슨 성? 알칼리성. 칠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뭐예요? 산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pH 5면 더 쉬워요. 산이 많아. pH가 4, 그럼 더 산성이야. pH가 3,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산성이야. 근데 위장 염산의 pH는 pH가 1 내지 2입니다. 얼마나 세요? 그래서, 이 산성이 세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 벽세포가 염산을 생산해내는데, 그러면 위장이 어떻게 될까? 위장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금방 빵꾸 나버려요. 그러면 이 화상을, 염산으로 인한 화상을 방지해야죠. 그렇죠. 왜 우리 위장에서는 그 센 아주 강한 산성 염산이 생산되는데 불구하고 위 벽이 안 녹아요.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위 벽을 잘 끈적끈적한 점액을 생산해서 위 벽을 덮어줘요. 그래서 염산이 위에게 있어도 이게 위장이 녹지 않도록. 그래서 그러면 그 점액을 분비한다. 이 부세포, 이 하얀 세포들이, 하얀 세포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죠. 그 얘들이 점액을 분비해가지고 끈적끈적하게 다 덮어. 근데 그 염산은 그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염산하고 위벽하고 직접 접촉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위장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위궤양이란 건 뭐냐면 이 염산이 이 위장을 녹이는 걸 위궤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위궤양에 잘 걸릴까? 방금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끈적끈적한 점액이 잘 생산되지 않을 때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부세포, 끈적끈적한 점액을 생산해내는 이 부세포가 점액을 생산하는데 그 점액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가 꺼지면 점액 생산이 안 돼요. 그러면 산이 생산돼가지고 어떻게 위장을 염증 일으키게 녹힌다고요. 네. 그러면 유전자는
어떤 경우에 유전자 꺼져요? 아, 그렇죠. 그래서 기가 막히면 점액이 생산이 안 되고, 그러면 속이 쓰리고, 아주 아프기 시작해. 그거는 점액이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위장벽을 위산으로부터, 염산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잘 되어 있죠. 그렇죠? 하여튼 생기만 받으면 다 끝내죠. 다 해결되는데 이 생기에 문제가 생기면 온 유전자에 다 문제가 생겨서 속도 쓰리고 이제 그렇게 돼요. 자, 그다음에 이 위장벽에 위장에서 이제 또 다른 세포. 예. 네. 여기 보면 주세포란 게 있습니다. 주세포. 주세포들은 이 골 깊은 곳에 많아. 얘들은 특히 음식물 속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잘 소화시키는 소화효소, 즉 소화제라는 것을 생산해. 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pH가 위액의 pH가 2, 적어도 2 정도는 돼야 그렇게 쉬어야 되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단백질을 소화시키려면 산이 많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백질, 근육을, 고기를 흐물흐물 녹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염산을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뭐도 생산이 잘 안 돼? 예, 점액도 생산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주세포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소화제가 또 잘 생산이 안 되면 소화가 안 돼요. 자, 이래서 소화가 안 되면, 그러니까 다 이게 무엇 때문에 소화가 안 돼? 이 중요한 이 소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도 꺼져버렸고, 그 다음에 끈적끈적한 점액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어떻게 꺼져버려. 그 이 스트레스가 문제다, 이 말이야. 결국엔 이 악령이 문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단백질을 섭취를 하게 먹긴 먹었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위장은 특히 스트레스에 예민합니다. 특히.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로 이 마음과 이 위장을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정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그럴 때는 뭐라 불러요? 뭐라 그래요? 속이 뒤집어진다고. 네. 그리고 너무너무 기분 나쁘면 뭐예요? 올라간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이 감정적 그 느낌, 기분을 이 소화기와 직접 연결해서 표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아시겠죠? 그래서 속상한다. 네. 기분 나쁜 소리를 듣는 순간 유전자가 탁 꺼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딱 밥을 먹다가도 어떻게? 네, 술잔 탁 놓고 에이 가서 술이나 한잔 해야지. 이렇게 되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남편들이 많이 당하는. 밥상 차려 줘놓고 그다음 또 왔다.
아니, 그러면 밥을 차려주지 말지. 일단 밥을 차려줬으면 좀 뭐예요? 아, 당신 오늘 웬일로 이렇게 멋있어 보여? 딱 이렇게 좀 유전자 켜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지. 밥상 채워놓고 먹기 시작하면, 아, 좀 가만히 있어. 좀 그만해. 뭐, 밥 좀 먹자. 근데 또 그러면 딱 먹으려고 2절. 그렇죠. 남자들은 참을성이 많아가지고, 3절까지는 참습니다. 4절 들어가면, 진짜 유전자 꺼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고, 마누라가 맛있는 밥상을 채워줘서 참 이게 알파파인데, 아, 요게 점점 베타파가 되고, 나중에는 저 5절 가면요, 뚜껑 열려요. 그 뚜껑 열릴 때는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 감마파가 되면, 감마파가 되면 뚜껑이 열려버려요. 그럼 이제 밥상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래 놓고는 또 뭐라 그러냐면, 왜 밥상은 뒤집노? 밥이나 먹지, 그래서. 아니, 밥 못 먹게 해놓고서는 또. 밥 안 먹는다고 또 난리를 쳐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를 꽉 받아가지고 이렇게 음식물이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음식물이 이제 뭐 쉬말라면 썩어요. 위장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고상틱한 말로 하면 발효가 돼. 발효가 될 때 이제 가스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위장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소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대장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가스가 아래 위로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소위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어. 왜? 자 이제 트림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구도 자꾸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경우에는 이런 나쁜 물질들이 발효된 나쁜 물질들이 이제 또 체내로 흡수돼가지고 그게 피 속에 녹아 들어가서 이렇게 순환이 되면 이 어떤 경우에는 체취도 나빠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런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지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것도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제 소화제를 사먹는데, 주로 소화제는 소위장에서 소위장세포들이 생산해내는, 이제 그 소화제를 모아가지고, 이제, 알약을 만드는 거. 요즘, 근데 참 요즘은 소화제 광고가 별로 안 나와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때는요, 우리 때는 신문 폈다 하면 소화제야. 한국 사람들 지독하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옛날부터 만나면 인사도 뭐라 그러게. 예? 속 편안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점심 잡섰냐, 그러고, 그리고 점심 잡섰으면 속이 편하냐. 참 소화가 안 됐던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제 제가 7살, 8살, 9살 이때 6.25 전쟁 때입니다. 정말 살기 힘들었어요. 그 당시 어른들 너무너무 스트레스 많아. 그 소화가 될 리가 없지. 그래서 이제 뭐 요즘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뭐래, 아유 좀 속이 안 좋다는 사람 참 많죠. 근데 미국 가면 놀라운 게속안 좋다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를 사서 받는 사람들이 많아. 스트레스를 안 줘도 받는 사람. 물론 스트레스를 주는 게 취미인 사람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취미인 사람도 있어요. 참. 그래서 누가 스트레스를 안 주면 전화해가지고 괜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는지 알아보는 사람. 아시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일랑 뭐예요? 사양하세요. 사양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소화 안 되는 그다음에 이 소화가 안 되는 일은 또 어떤 경우냐면 음식을 군것질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소화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이 위장 속에 들어갈 때마다 이 온 소화기관은 다 뭐예요? 다 시동이 걸려가지고 작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런데 특히 여러분이 뭐 운동을 많이 했다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됐는데 거기다가 또 군것질을 했다 하면 소화 안 돼요. 체력 소모했을 때도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소화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그 소화기관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철저히 간식을 삼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식을 삼가고 여기서 하시는 것처럼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시간 맞춰서 딱딱딱 하시면 위장이 이제 간식이 없으니까 식사 시간과 식사 시간 사이에 적어도 4시간 내지 4시간 반을 어떻게 충분히 휴식을 합니다. 그럴 때 위장이 다 회복합니다. 그래서 간식을 자꾸 하면서 맨날 소화제 먹고 병원 왔다가 태봐야 소화 불량은 계속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그 가스가 차고 트림 자주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트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옆 사람한테 좀 무한할 정도로 트림 많이 나오고 그런 분들은 뉴스타트를 잘해서 이제 유전자가 켜져서 소화 효소도 생산이 증가하고 이제 그러면 남아 돌아가서 썩는 발효하는 음식물 찌꺼기가 줄어들면 가스 발생도 줄어들고 결국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 30대 중반에, 30대 말, 제가 39살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뉴 스타트를 했는데, 그 39살 때까지도 아주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긴장하고 그렇게 되면, 이 식도, 그렇죠? 위장하고, 이 식도죠. 여기가 위장이고, 이 위장하고 식도 바로 요 부분에
관약근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오므렸다가 열리고 오므렸다가 열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오므리고 열리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긴장 상태 있고 그러면 어떤 때는 너무 오므라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항문도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하잖아요. 그때 너무 긴장하면 항문도 닫혀서 잘 안 열려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이게 워낙 이렇게 오므렸다가 열렸다가 오므렸다가 이렇게 많이 가 이게 피곤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이 유문이 관략근이 느슨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위장에서 주물럭 주물럭 하다가 더 세게 주물럭 거리면 어떤 때는 음식물 소화 아직도 완전히 안 된 게 뭐예요? 식도로 올라와요. 이제 이런 거를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위산도 올라와. 근데 이제 문제는 위장에서는 점액이 생산돼서 염증이 안 생기지만 산으로 인하여. 그 식도에는 점액이 생산되지 않죠. 그러니까 식도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막 얘가 아프고 따갑고 막 아주 고생심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여러분이 뉴 스타트 잘 하고 노래도 부르기 시작하고 마음이 편해지고 아름다운 자연, 좋은 말씀, 이제 진선미를 다 느끼면서 이렇게 평안하고 이제 잠도 잘 주무시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충분한 휴식도 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 회복하면 여러분 이제 유전자도 켜지기 시작해서 소화도 잘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런 문제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서서히 없어져 버려요. 정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나 약으로는 안 돼요. 약으로는 뭐 맨날 소화제 먹어봐야 뭐예요. 소화제 안 먹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자, 그래서 간식을 피할 것. 근데 여러분이 뭐 소화에 자신이 만만하다면 간식을 뭐 가끔 뭐 꼭 아예 뭐 출출한데 안 먹으면 이게 저혈당이 돼서 잠이 안 올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먹어야 돼요. 그런데 가능하면 그 간식을 피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그동안 쭉 지내보셔서 아시다시피 이제 아침 점심은 이제 턱 반찬 가질 수도 많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녁은 간단하죠, 그렇죠? 그게 뭐 우리가 뭘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간단하게 가지수를 줄여서 이 식사의 가지수가 많을수록 소화에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가지수를 줄여서 아주 위장에 저녁 식사 때는 부담을 덜 주고 이제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잠을 아주 편안한 숙면을 취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뉴스타트의 그 여덟 가지 기본 여건 중에 여러분 휴식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휴식이 잘 될수록 빨리 회복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그 가장 중요한 휴식은 뭐 낮 시간에는 마음의 평화 있지만 밤 시간에는 숙면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가능하면 숙면을 도우시기 위하여 가지수,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오늘 빵 맛있게 드셨어요? 참 빵하고 무김치가 같이 나온다는 건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상구방사 뉴사센터에서만 있을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무김치도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자, 본부장이 빵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빵을 만들어 볼까 해서, 어떤 때는 밤도 새고 막 그래요. 이때까지 빵 뭐 별로였는데, 오늘 빵은, 먹어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빵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해서, 점점 더 맛있는 빵, 점점 맛있어져 가고 있어요. 이번 빵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간식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음식 얘기는 이것저것 할 얘기가 참 많아요. 다 못해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선, 생선. 그래서 여러분이 고기가 먹고 싶으면 가능하면 생선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아시겠죠? 생선이 여러 가지 면에서 깨끗하고, 물론 요즘 생선들이 완전히 깨끗한 생선은 찾기 힘들어. 다 바닷물이 여러 가지 형태로 오염이 되어 있고, 그러나 그래도 생선이 괜찮고, 특히 아직도 근데 생선도 그 양식 생선은 그 오염이 참 많아요. 아마 항생제도 주고 뭐, 근데 이제 가능하면 이제 자연식 자연산이 좋겠고. 근데 이제 생선도 기름기가 적은 생선이 좋아요. 아주 담백한 생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생선은 깨끗한 생선이다. 그러므로 먹어도 좋다. 그런데 이런 거 말고는 안 먹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레위기 11장에 가면 있는데, 그 어떤 생선을 하나님은 뭐 먹을 수 있다고 그러냐면, 생선 중에 비늘이 있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도 있는 거. 지느러미,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생선은 좋다. 근데 이제 비느러미와 지느러미 비늘 있는 거 이렇게 돼 버리면 여러분 좋아하는 건 다 못 먹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건 주로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는 무슨 뭐 꽃게, 대게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쓰레기 치우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뱀장어 이런 거는 지느러미는 있어도 뭐예요? 비늘은 없죠. 갈치 이런 거는 비늘 없죠. 근데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생선은 저기 돔. 도미, 연어, 뭐
이런 비교적 비싼 것들이에요. 그런데 뭐 그런 거를 뭐그 생선 먹으면 얼마나 자주 먹겠어요? 한 달에 한 달에 한두 번 먹을 때 절대로 여러분 고기 잡수실 때 생선 잡수실 때 절대로 너무 많이 잡수지 마세요. 그저 적당한 양. 아, 요 정도면 됐다. 배불리 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탈나요. 워낙 이렇게 건강식을 하다가 기름기가 많은 육식이 들어가면 이렇게 소화도 잘안 되고 그래. 그러니까 잘 씹어서 정신없이 처먹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잘 씹어가지고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그렇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회 같은 거 이제 사람들이 회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기분 좋게 먹을 때, 아, 나 뉴스타, 뉴스타. 그러지 말고, 와, 오래간만에 회좀 먹어볼까? 탁, 이렇게. 좀 대범하게. 음식이란 건, 그 자체가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다. 이거는 기본 여건에 불과하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먹으면 참 맛있다. 그래서 적당히 먹으세요. 딱. 그래서, 막, 이게 이제 정신이 나가면 어떻게 또, 이렇게 되면 돼. 그래서 항상 중심을 잡고 내가 정신이 없어지도록 먹으면 돼요.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자, 그래서 오늘의 단백질 섭취는 참, 잘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주위 분위기도 어떻게 맞춰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뉴 스타트를 아주 철저히 하는, 그런 것을, 철저히 하는 그런 거를 율법주의적 뉴 스타트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적. 오랜만에 회 한번 먹어봐. 아니, 박사님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뭐예요? 죽는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그냥 유전자 팍 꺼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내가 절제하는 그 한도 안에서 적당히 드시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 우리 사랑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얘들은요, 절대로 그냥 이렇게 운동을 해야 먹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시키고 나면 먹어요. 근데 어떤 때 운동 안할 때는 그냥 취미 없어요. 이 진돗개들은 희한하게 이렇게 막 허겁지겁 막 정신없이 처먹지를 않아요.
먹는 것도 이렇게 훈련 제가 우리 사랑이 훈련시켜 본 일이 없어요. 뭐 손내놔라 앉아라 이런 거 훈련 전혀 안 했어요. 근데 뭐 근데 앉는 것도요. 훈련을 전혀 안 시켰는데 아, 우리 주인이 앉으라고 하는 것 같다. 지가 알아서 앉아요. 얘들은 눈치가 구단이야. 네. 그래서 딱 앉고 강아지 때부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안 돼. 그러면 기다려. 그리고 먹어. 그거 딱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아니 그냥 벌써 눈치로 다 알아요. 그 희한한 게 왜 그 개를 이제 키운다고 목줄 해가지고 이제 산책 가잖아요.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의 대부분의 개들은 많은 개들이 막 주인 앞장서 가지고 막 지가 막 가요. 그래서 주인이 많은 게 어깨 끌려서 가고 그런데 이 진돗개들은 전혀 훈련을 안 시켜도 절대로 끄집고 안 가요. 딱 가서 주인이 안 온다 싶으면 지가 속도를 놓쳐. 그 참 희한하네요. 그래서 키울수록 정이 가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과식도 안 하고 적당히 탁 먹고 네, 그런데 그래서 이 허겁지겁 막 처먹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 이 진돗개들은 천성적으로 뉴스타트 기질이 있다. 싶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미국의 제일 이제 사람 희생을 많이 내는 암이 폐암입니다. 아직도 그 폐암이 미국에서는 압도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의학계에서 이 폐암에 대해서 좀 이 폐암의 그 원인을 좀 알아야 되겠다. 사실 뭐 폐암의 원인이나 모든 암의 원인은 여러분 이제 다 배워서 아시는 대로인데 이제 의사들의 사고 방식은 자꾸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를 했냐면 폐암 환자의 피를 뽑아가지고 모든 피 속에 있는 모든 성분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 뭐 피를 뽑아가지고 다 같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차이가 뭔가. 근데 아주 흥미로운 차이점을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 폐암 환자의 피 속에는 그 오늘 아침에 배운 그 베타카로틴, 그 주황색 색소, 식물성. 그 베타카로틴이 정상 수치보다 어떻게? 부족하다가 나오세요. 부족하다. 낮다는 게 부족하면 낮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신문 기자들한테 발표를 했어요. 그, 이제, 신문 기자들은 그거를 보도하면서, 뭐라고 보도했게? 드디어, 폐암의 원인을 발견했다. 그 원인은, 베타카로테인 부족이다. 그게 원인인 줄 아직도 밝히지도 과학적은 아닌데, 그죠?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 근데, 이제, 항상, 기자들이 난리를 친다고요.
그래서 왜 기자들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흥미를 가지게 해서 자기 기사를 많이 읽어줘서 시청자가 늘고 구독자가 늘고 이제 거기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과학자들이 발표한 대로 뭐 건강한 사람들과 폐암 환자의 차이점은 베타카로테인이 낮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별로 별로 관심이 없어. 국민들은 폐암 원인 발견했대. 그게 베타카로테인이래. 이렇게 돼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싶은 게 기자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센세이션이라. 그러니까 미국, 옛날에 그 한국에 비타민C가 불티나게 팔렸듯이. 베타카로테인 알약이 아니죠. 그게 식품 보조제예요. 그게 이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제 대한민국에는 베타카로테인 알약이 이렇게 별로 없었어,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당근즙이 베타카로테인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당근즙을 마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녹즙기가 막 불티나게 팔리고, 응. 그래가지고 뭐 녹즙기가 두 회사가 막 서로 막 경쟁하고 뭐 어느 녹즙기에서 쌀가루가 나왔다 이래 쌓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이 이제 녹즙을 마시기 시작한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 베타카로테인 그 식품 보조제로서 나온 알약을 막 다 막 사서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막 약국에 가서 다 비타민 C 사가지고 막 먹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약회사들도 이 베타카로테인 부족이 폐암을 일으킨다고 그때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타카로테인이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폐암 예방제로서 이제 취급을 해달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 식품 보조제가 아니라 식품 보조제로 이제 팔면 이거는 값이 아주 싸죠. 근데 이게 이제 폐암 예방제로 성격을 약품으로 성격이 되면 그 베타카로테인 알약이 값이 10배, 20배로 뛴다고. 그 이제 제약회사에서는 욕심이 나니까 그거를 미국 식약청에다가 이제 신청을 한 거야. 우리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폐암 예방제로 성격을 약품으로 성격시켜 달라. 그러면 그게 그렇다면 그렇게 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식약청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직도 베타카로테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폐암이 생겼고 그리고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으면 폐암이 예방된다라는 확실한 데이터는 없지 않느냐. 데이터는 없었어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진짜로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시판하고 있는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는 그 흡연자들,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안 먹는 흡연자들, 꼴초들, 그렇죠? 보다
확실하게 폐암 발생 수가 줄었다. 그러면 우리가 폐암 예방제로 너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인정해 줄게. 그래서 이제 제시를 했어요. 꼴초들 만 명을 모아라. 그래서 그게 꼴초가 2만 명인지 뭐 하여튼 그래요. 그 꼴초 만 명은 너희들이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이라. 그리고 꼴초 이쪽 만 명은 뭐예요? 베타카로틴 알약이라고 그러고 밀가루 알약을 줘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비교해보자. 그래서 몇 년 동안 10년을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회사에서는 좋다 그러고 이제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꼴초들 2만 명을 관리한다는 게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뭐 어떤 때는 연락도 잘 안 되고 뭐 연락해도 요즘처럼 뭐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뭐 문자만 탁탁하면 탁탁탁탁한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어. 예. 그리고 그 관리하는 그 실험 요원들 그 월급도 줘야죠. 뭐 그게 이제 연구 개발비라 그런다. 연구 개발비가 생각보다 뭐 10배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6년째 하니까 제약회사에서 출판을 나보니까 뭐예요?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10년 동안 이 연구개발비를 나가야 되는데 그 총액하고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베타카로틴 폐암 예방제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생길 이윤 하고 보니까 이게 별로 별로 이윤이 생각만큼 뭐예요 안 나겠거든. 그래가지고 6년 만에 이제 손을 들었어요. 손 들고 식약처에 가서 빌었어. 10년은 안 되겠다. 10년 우리가 너무 이 연구개발비 지출이 너무 막대하다. 그래서 6년 우리가 했으니 6년 돈 한 거를 뚜껑을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 오케이 열어보고 이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는 쪽이 확실히 예방 효과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났다면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뚜껑을 열었어요. 네, 뚜껑을 열어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의사 미국 의사 신문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그 결과인데, 이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이 대서특필한 이 제목이 뭐냐면, avoid. avoid은 피하라, 이 말.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avoid, adding. adding은 첨가하는 거. 베타카로틴 to diet. 너희가 먹는 음식 말고, 이 베타카로테인을 첨가하는, 그러니까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는 그런 짓 하지 말라. 네. 이게 National Cancer Institute. 그래서 국립암연구소가 발표했다. 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total mortality percent 5%, 10%, 15%. total mortality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망률이란 말입니다.
전체 사망률. 그래서 여기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초록색 굵은 선은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은 사람의 사망률이야. 그다음에 이 점점 보라색 점점은 밀가루 알약 먹은 사람. 해가 갈수록 누가 더 많이 죽어요? 네. 그러니까 베타카로테인을 채워준다고 해서 이게 폐암 예방이 되는 것도 아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 아무 효과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오는 거, 테레비 방송에 나오는 거, 이 기자들이 구라를 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이 다 믿고 하다 보면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그런 거 따라가다가는 그래가지고 이게 놀라운 그래서 실험을 중단해버리고 결국 베타카로테인은 폐암 예방제라는 인정을 받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첫째, 베타카로테인이 좋다고 그러니까 이쪽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는 사람도 막 먹었을 거라고 그러죠. 별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비타민C처럼 너무 과하니까 어떻게, 비타민C도 너무 과해지니까 암 발생률을 어떻게 올려. 그거 똑같아요. 왜? 뉴스타트에서 강조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적당히 섭취하라. 필요한 양만큼 섭취하라. 이런 것을 어기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잉 섭취가 되면, 부절제가 되면, 뭐가 안 와요? 생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더 나쁜 결과가 나타난다. 그것이 뉴스타트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할 때 그런 해석이. 지금 현대의학계는 왜 이런지 몰라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래서, 그러나 뉴스타트 입장에서는 이거는 절제 원칙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이런 현상이 이런 기현상이 나온 것을 해석하자면 이제 이 베타카로테인 그 수치가 낮은 사람이 폐암 걸리는 확률이 많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그 산화 방지제 섭취가 어떻게 낮은 사람들이야. 산화 방지제 종류는 수백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베타카로테인 하나가 낮다는 것은 그거는 이 싱싱한 채소의 섭취가 뭐예요? 네, 부족하다는 얘기야. 베타카로테인 하나만 부족한 게 아니라. 베타카로테인이 부족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식생활이 육식의 비중이 뭐예요? 너무 높은 사람들이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 이제 집에 가서 뭐 맨날 그 갈아 먹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채소와 이렇게 다 적당히 그래서 하면은 됩니다. 자, 이제 대충 감을 잡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가 가장 건강 식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본적 뼈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책으로 아주
그냥 여러분이 여기서 식사하신 대로 뭐 우리가 식자재를 뭐 특별한 뭐 약초를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것은 다 뭐예요? 흔하게 해놨다고. 절대로 우리 몸에 좋은 거라고 해서 구하기 힘들게 해놓은 거 하나도 없다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건강에 최고로 좋은 건 뭐예요? 생기지. 생기, 돈 주고 판다 그럽니까? 이건 철저히 공짜예요. 왜? 생기가 우리 건강에 최고로 좋기 때문에 공짜야! 박수! 그래서 이 생기가 없으면 즉각적으로 죽어요. 그렇죠? 최고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걸수록 섭취 안 하면 금방 죽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생기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공기야. 공기는 5분 동안 섭취 안 하면 죽어요. 공기 돈 주고 사는 사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 건강에 중요한 걸수록 다 누구든지 공짜로 섭취하도록 돼요?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공기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는 일주일 안 마시면 죽는 물이야. 자, 그래서 생기, 공기, 물 하면 이거야말로 건강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뭐예요? 생기, 공기, 물.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모르고 맨날 뭐 항암제나 뭐 들어오고 뭐 주사나 맞고 뭐 물도 안 마시고 말이야. 이거는 말이야. 생기는 하나도 막 맨날 병원에 가서 막 환자가 이러고 있으면 내 유전자도 다 꺼지고 뭐. 이게 말이 돼요? 자, 그래서 생기, 공기, 물. 물도 사실은 공짜야. 공짜인데 우리 사람들이 지하수를 다 오염시켜 놔가지고 물은 이제 돈을 줘야 되게 주고 삼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 공기, 물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공짜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산화방지제. 산화방지제, 쇠 빌린 게 산화방지제.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 텃밭 해보세요. 본부장 저 뒷마당에 우리 채소밭 있죠? 저거요, 저기서 이 식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상추, 배추 다 나와요. 토마토. 그, 참, 예. 그리고 싱싱하고 맛있고 저 무농약. 그 이제 나머지는 우리 저 가 보셨잖아요. 감 따러 갈 때 거기서도 나오고. 그 참 이 텃밭이라는 게 대단해요. 별로 크지도 않은데 이게 그냥 이 흙 좋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살충제 뭐 하나도 안 써. 뭐 상추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풍부한 뭐예요? 산화 방지 물질.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운동 돈 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의 다가 뭐예요? 다 공짜야. 그 이 공짜만 착실히 여러분이 하면 자, 휴식 공짜 아닙니까? 여러분. 운동도 공짜죠. 공기도 공짜죠.
이 공짜를 착실히 섭취하라는 것이 뉴 스타트예요, 알고 보면. 그 왜 공짜가 제일 좋겠어? 제일 좋으니까 공짜지. 여러분, 제일 좋은 거를 비싸게 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산삼, 뭐, 백년근, 뭐, 5,000만 원. 그, 먹을 사람 먹으라 그래요. 하나도 그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산삼이 진짜 좋은 거면, 쎄 빌리게 해놓지. 그렇죠. 돈 있는 놈들만 산삼 먹고 나와라. 그게 무슨 하나님이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뉴 스타트야말로. 공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문제는 이런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공짜를 많이 받아야 될 공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네. 그래서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이런 거구나. 참 멋지다. 참 감동적이다. 그럴 때 그 공짜 생기가 팍 들어와서 유전자들이 참 놀라운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발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발 뭐 특별한 거 비싼 거 안 먹는다고 이건 뭐 내가 뭐 하고 있냐 뭐 뭐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바보 같은 소리는 이제 여러분 그만하시고 정말 확실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뉴스타트야말로 뭐예요? 최고다. 응? 최고. 그런 확고한 확신. 내가 하고 있는. 이 이상 더 좋은 치료는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열심히 그 악령이 때때로 부정적인 생각을 줄 때마다 그것을 거부하고 강력하게 긍정을 선택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